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도 심리서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해요. 요거는 뇌부자들이 추천사를 쓴 책이죠. 뇌부자들이 썼다고 하지만 뇌부자들 허규영 강력 추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규영이가 적었죠. 무기력을 떨쳐내고 에너지를 찾는 방법들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웃과 친구, 주위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라고 추천사를 썼는데요. 네, 요거 보면 되게 길게 썼는데 정말 좀 실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책이고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입니다. 네, 제가 일단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클라우스 베르나르트, 독일의 정신요법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20년 동안 과학 및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며 우울증과 번아웃이 심리적 원인은 물론 신체적 원인으로도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정신요법 의사가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우울증과 번아웃을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냈다. 이전 책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책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는 출간 즉시 유럽 유명 주간지 슈피겔에서 무려 23주간 베스트셀러라는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요, 거의 한 반년 동안이죠. 좀 유럽에서도 좀 번아웃을 많이 겪고 있고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번아웃 증후군은 직장인의 95%가 적어도 한 번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많고 흔하다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지쳤다고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짜증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울증과 90% 정도 중복 진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우울증과 번아웃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 라는 이런 부제처럼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첫 장은 우울증과 번아웃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두 번째 우울증 원인 10가지, 세 번째 잘못된 믿음 문장의 힘, 네 번째 번아웃 원인 10가지, 다섯 번째 뇌를 이용한 새 출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울증과 번아웃을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우울증과 번아웃을 이분은 굉장히 구분해 놓은 게 좀 특징적이긴 해요. 뒤 표지에도 우울증과 번아웃, 내가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면 이런 체크 문항들이 있고요. 우울증 원인 10가지로는 부정적인 생각, 운동 부족, 무심코 먹는 약, 음식 과민, 비타민 무기질, 이런 미량원소의 결핍, 그리고 만성염증, SNS와 스마트폰, 오래된 불안증, 수면장애와 잘못된 수면 습관, 트라우마와 억압된 슬픔,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아웃 원인 10가지는 나 몰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 모든 일 혼자 해야 된다는 강박, 완벽주의자, 다른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 헬프 증후군, 끊임없는 비교,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목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진다, 향정신성 약물, 알코올, 이렇게 10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우울증과 번아웃 이거를 굉장히 구분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번아웃은 단순히 워라밸을 지킨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항우울제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우울증과 번아웃을 이렇게 딱 구분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인들을 봤을 때는 저는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고 번아웃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원인들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울증 원인 10가지 보면은 운동 부족이 역시 눈에 들어와요. 진료실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 운동 부족은 BDNF, 단백질 결핍과 키뉴레닌 과다를 부른다.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신 건강이 실제로 운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실내에서 뛰는 거하고 밖에서 뛰는 거, 어떻게 보면 동일한 운동 아니냐, 하지만 이거에 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저자의 친구가 어머니와 사별한 뒤 이제 애도 반응으로 너무 슬퍼해서 운동을 이제 권유를 했고 숲속을 달리라는 조언을 따르면서 친구가 금방 호전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달리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집에다가 이제 트레드밀을 구입해서 막 달리기를 했는데 예전처럼 좋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이냐라고 봤더니, 이제 밖에서 달릴 때는 계속 우리가 풍경을 보느라 이렇게 좌우로 눈알을 굴리면서 보는데 트레드밀은 그냥 가만히 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눈알을 굴리는 치료요법이 있잖아요. EMDR이 있고 윙웨이브가 있는데 둘 다 감정을 처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치료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트레드밀에다가 EMDR,
VR 기계를 붙여놓고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는 걸 시켰더니 저자의 친구분이 실제로 우울증이 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밖에 나가서 눈도 굴리면서 뛰는 게 우울증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아 정말로 좀 나가서 뛰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내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우울하게 만들고 번아웃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중독에서 빠지라면 라는 건데 사실 생산적으로 더 사용을 하라는 거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나 뭐 새롭게 취미로 할 만한 거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뭐 어떤 예시가 나와 있는데 되게 지치고 막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진료실을 찾아온 분께 자세히 물어보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그걸 뭐 수정하고 이런 데 스마트폰을 써봐라 라고 했더니 그런 사진을 통해서 돈도 벌고 우울 번아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또 뭐 이외에도 뭐 오디오북을 사용해라 뭐 파킨슨의 법칙을 이용해라 같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뭐 다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클라우스 베르나르트의 다른 책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를 이미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기존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저희도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분석도 구시대적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우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정신분석이나 항우울제 이게 다 뭐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란 건 저희가 맨날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 받는 걸 보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네, 본인도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작용만 있는 약이라 먹지는 않았다 라는 언급도 있고요. 어쨌든 뭐 저도 추천사를 쓰긴 했지만 그 부분은 좀 걸리고요. 물론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항우울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로 이제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저자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신경전달 물질과 우울의 이 상관관계는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는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근데 어쨌든 다만 기존의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으신 분이라 더 실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얘기하니까 이제 3장의 믿음 문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 문장이란 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문장, 생각들, 생각의 오류, 인지 왜곡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짐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든데도 다음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하고 힘든데도 일 못 넘기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나을 수 있고 그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거다라고 믿음 문장을 바꾸어 보라라고 얘기하죠. 또 뭐 저는 어딜 가도 똑같아 라는 믿음 문장. 이제 이전에 회사들에서 너무 막 힘든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어딜 가도 똑같아 라는 생각에 막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들으면서도 버티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결국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다 못해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이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혼을 안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이상한데? 싶어서 막 불안하고 오히려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디가든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네, 믿음 문장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외에도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아웃소싱 하라 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 저희끼리도 사실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팟캐스트 유튜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걸 하는 것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죠. 뭐 업로드하고 채널 관리하고 이메일 연락 오는 거에 답장하고 SNS에도 뭐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계속 빵꾸만 내고 있고 네, 좀 여력도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이제는 진짜 아웃소싱을 해야겠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책에서는 배관 전문가를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일은 잘 되는데 뭐 주문 많은 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수적인 일들, 이메일로 청구하고 뭐 전화 응대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써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했더니 그럴 여력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조언대로 사람을 뽑았더니 일도 덜 힘들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 해피엔딩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아웃소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돈을 써서라도 좀 맡기고 싶은 일을 좀 목록으로 나눠보고 정말로 돈을 써서라도 좋아하는 일에 더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책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팁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이 책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